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.51%로 전월 대비 0.06%포인트 올랐습니다. 특히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.84%,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.7%로 각각 전월 대비 0.1%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. 기업 대출 중에서는 중소법인의 연체율이, 가계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.